안녕하세요. 오늘 제플린 강의를 맡게 된 김상우라고 합니다. 아파치 제플린, 영어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웹베이스드 노트북이라고 하고요. 노트북이라는 게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노트북이라는 단어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래쪽에서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데이터 분석 도구인데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이런 쉘 같은 환경에서 내가 뭔가를 입력하면 이 제플린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또 그걸 저는 또 그거를 보고 또 어떤 다른 궁금한 것들을 또 입력을 하면 결과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듯이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뛰어나고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멋진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금방 조금 있다가 또 자세한 큰 화면에서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플린은 아파치 스파크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고 스파크뿐만 아니라 뭐 카산드라나 뭐 하이브 타조 그리고 플링크 이그나이트 이런 여러 가지 그 아파치 빅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나 입맛에 맞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파치 스파크를 쓰는 게 이제 가장 편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아파치 스파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스파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형으로 뭐 쿼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코드를 짤 수도 있고 이렇게 결과를 다양하게 이런 여러 가지 차트나 혹은 뭐 이런 파이 차트 혹은 테이블로도 볼 수가 있고요. 좀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플린 실제로 접속해서 한번 여러 가지 기능을 먼저 맛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제플린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제 위에 메뉴바가 있고 아래쪽에 뭐 어떤 노트들이 있고 지금 이제 예제 노트북이 하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제 미리 준비된 기능을 체험할 수 있게 미리 준비된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요 네모칸 하나가 하나의 패러그래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단을 통째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된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해서 이렇게 쿼리를 쓸수 있는 테이블로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이런 것들도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이제 준비가 돼서 실행 결과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데이터가 로드돼서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오는 거고. 이게 어떤 자료냐면요.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은행 구좌의 어떤 예제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은행 구좌를 이제 볼수 있는 예제인데요. 자세히 볼게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게 이제 RDD라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스파크에 나오는 이제 용어인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좀 이따가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이 여러 줄로 이제 있는 건데, 이제 나이, 직업, 그리고 결혼 여부, 그리고 교육 수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함께 잔고 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요 위쪽에 준비된 예제 코드들을 보면은 요 이제 세미콜론으로 나눠진 이 텍스트를 파싱을 해서 이렇게 뱅크라는 객체에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위에다가 정의를 해놨는데 나이랑 직업 그리고 결혼 여부, 교육 수준, 그다음에 잔고를 이렇게 객체로 나타내게 되어 있고, 이거를
네, 스파크 SQL로 분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개를 이제 봐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제플린의 또큰 장점입니다. 실행을 하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먼저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 30세, 그 다음에 직업은 없고, 네, 결혼했고, 뭐 잔고는 1787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쭉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어떤 데이터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요게 지금 텍스트 파일을 순수하게 가져와서 이제 본 거고, 텍스트를 우리가 파싱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싱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한 10개만 뽑아서 볼게요. 똑같이 여기다 붙여서 실행을 하면, 네,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다 파싱하지는 않았고, 나이랑 직업이랑 결혼 여부, 그다음에 네, 뭐 교육 수준, 그다음에 잔고까지만 이제 좀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데이터가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를 쿼리로도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이 제플린의 또 다양한 기능인데, 입력창 같은 걸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택창 같은 것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데이터들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제 좀더 복잡한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차차 알아가 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일단 제플린이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 도구인지는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플린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보면서 네, 한번 그 환경을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플린을 직접 설치해 보신 다음에는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인 아파치 스파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스파크에 대해서 좀 배워보신 다음에는 이제 제플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네,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플린을 다운받으러 공식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다운로드 제플린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인터프리터가 다 포함된 바이너리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인터프리터만 포함된 네, 바이너리 패키지가 있고, 소스 코드만 받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만 받는 경우는 직접 이제 소스 코드에서 바이너리를 빌드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인터프리터들이 포함된 버전을 받도록 할게요. 네, 요 버전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치 미러에서 다운을 받고요. 이게 이제 타르 네, GZIP으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압축을 풀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실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가서 압축을 푸시고 나면은 네 압축을 푸시고 나면은 이렇게 폴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건좀 취소를 할게요. 네 압축을 풀면 이제 이렇게 바이너리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제플린 커맨드 이걸 실행하시면 이제 제플린을 구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쉘은 리눅스나 맥 사용자분들은 이제 요걸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밖에 나오시면 요게 이제 설정 파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런 설정 템플릿들이 있고, 요거를 텍스트 에디터로 오픈을 하셔보면은 해보면은 이렇게 많은 설정들이 기본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주석을 풀어서 원하는 값들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나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SH로 되어 있는 것들을 주석을 풀어서 이렇게 주석을 풀어서 원하는 값들을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옵션이 좀 많죠? 이 옵션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식 문서를 찾아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옆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고. 네, 그러면 직접 제플린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맨드 창을 여셔서 아까 전에 제플린을 다운받은 이곳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플린이 구동이 되고요. 이 상태로 로컬호스트에 8080 포트에 접속을 하시면 네, 이제 제플린이 구동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제플린의 기능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빌드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육용으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띄웠는데 직접 빌드를 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문서를 보고 하나하나씩 따라하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제플린에 기본적으로 스파크 인터프리터와 스파크 바이너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이미 스파크 클러스터가 따로 있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 제플린을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디플로이가 되어 있는 스파크 버전이랑 똑같은 이제 버전으로 제플린을 빌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스를 받으셔서 그 설정을 하시고, 네. 그 버전, 스파크 버전 같은 것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위치를, 그 관련된 문서를 볼수 있는 위치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문서, 이제 다운로드란에서 다운을 받으셨으면 요 문서들이 있어요. 버전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릴리즈된 최신 버전인 0.6.2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0.7 버전이 또 릴리즈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이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더 최신 버전이 있으면 이제 그 해당 버전의 문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즘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문서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인스톨 부분을 보시면 네, 이렇게 다운로드 바이너리 다운받아서 이제 실행하는 것까지 그리고 빌드하는 것까지 네,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빌드는 네, 여기에 소스에서 빌드하는 법이 나와 있죠. 네, 빌드하시려면 메이븐이랑 깃이 필요하고 네, 여기 문서에 이제 적힌 과정을 거쳐서 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다가 빌드하실 때 오른쪽에 스파크 버전이나 하둡 버전 그리고 사용하려는 옵션이나 뭐 스칼라 버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옵션으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환경이랑 맞춰서 이런 옵션들을 넣어서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플린을 실행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에러가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제플린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자바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 최신 버전의 자바를 설치를 하시면 네, 오류 없이 이제 실행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플린 다운로드 및 설치 그리고 빌드까지 이제 한번 보셨고요. 아파치 스파크을 먼저 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제플린을 네, 배워보겠습니다.